햇볕 잘 드는 방안 칸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 책상 하나 사드리려고. 옛날부터 우리한테 방 주노라 아버진 방도 없이 거실에서 지냈잖아.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데 책상도 없이 지하방에서.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. 광식이 밀키트 공장도 차려주고 광태 편의점 하나 차려주고. 나 무용학원도 하나 차리고 그럼 우리 식구 밥 걱정은 안 해도 되겠더라. 잘났다 진짜. 뭘 그렇게 차려. 내 말이 언니 혼자 애쓰지 마. 우리 각자 인생 각자 해결하는 거야. 난 맞이잖니. 한 번도 맞이 노릇 못했는데 이젠 그 꿈도 날아가 버렸다. 이젠 용납 없는 사기꾼이야.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나. 마트에서 소주 7병 사들고 모텔에 가려니 모텔 주인한테 미안하고. 무슨 정신에 산에 올라갔는지 몰라. 남자는 무서워서 낮에도 못 올라가는 산인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. 선생님은 오셨어요? 바쁠 테니 한마디만 하고 갈게. 내 딸, 우리 광남이 꼭 좀 살려주게. 걱정 마세요. 제가 이광남 변호사입니다. 저 이래봬도 실력 있는 변호사예요. 딴 건 어리버리해도 광남이 꼭 빼냅니다. 꼭 부탁해. 내가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저번에 자네한테 손 찍어 만 것도 미안하고. 저거 감옥 갈까 봐 애간장이다.